공식 선거운동 기간 이틀째인 오늘도 여야 정치권 선거전으로 치열했습니다. 오늘은 국민의힘의 선거 전략 들어보는 시간 마련합니다. 국민의힘 황보승 의원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현재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서울, 부산 모두 국민의힘이 큰 표 차이로 이기는 것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지금 서울, 부산 할 거 없이 지지율이 30% 가까이 차이가 나는 거는 뭐 저희로서는 굉장히 고무적이긴 하지만, 예. 사실 이제 역대 선거를 보면 2010년도 오세훈, 한명숙 서울시장 선거 때, 예. 초반에 오세훈 후보가 한 20% 이상 앞섰었는데, 예. 막상 투표함 열어보니까 1.6% 차 밖에 안 났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저희가 이제, 우리 당내에서 아주 치열하고 재미있는 정책 선거 거로 후보를 선출했었고 또 그 이후에 안철수 대표와 또 아름다운 단일화를 하면서 컨벤션 효과 또 이 야권들이 결집하는 효과는 분명히 있는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양 진영의 결집도 뭐 이런, 예. 것들이 있기 때문에, 예. 뭐 지지율에 있어서는 지금처럼 30%까지는 나지 않을 거라고는 생각합니다. 예. 그 막판에는 결국은 핵심 지지층들, 그러니까 집토끼들 얼마나 결집하느냐, 뭐 여기에 달렸다 이런 말도 있는데 막 말씀하신, 네. 것처럼. 네네. 또 이번 선거가 재보궐이기 때문에 총선이나 대선보다는 투표율이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네. 그래서 여론조사에 잡히지 않은 숨은표, 뭐 이른바 샤이 진보라고 하는데, 네네. 그게 있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던데, 네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난 총선 때 저희가 샤이 보수라는, 예. 얘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도 뭐 사실은 뭐 선거에서 많이 지고 있더라도 분명히 보수층이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뭐 총선 이전에 지난 지방선거 때 그게 굉장히 심했었죠. 근데, 예. 뚜껑 열어보니까 사실상 샤이 보수가 없었거든요. 예, 예, 예. 요즘 여론조사가 굉장히 뭐 정교하고, 예. 유선뿐만 아니라 무선 조사를 많이 하기 때문에 저는 사실 샤이 진보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저희 현장을 다녀보면 정권 심판론이 굉장히 강합니다. 예. 그래서 샤이 진보가 아니라 앵그리 진보가 지금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 민주당에서 또 하나 내세우는 강점은 조직력이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네. 서울 같은 경우에는 지역구의 뭐 90%를 민주당이 갖고 있고, 네. 뭐 지난 지방선거에서도 싹쓸이를 했기 때문에, 그, 네. 조직력이 동원이 되면은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데는 민주당이 유리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저희 뭐 민주당 핵심 지지층이 30에서 35%다. 뭐 저희 말에 이제 대깨문이 그 정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예. 저희도 사실 이번 선거에서는 사전 투표 독려를 적극적으로 해서 투표율을 최대한 끌어올리고 저희 지지층을 결집시켜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이 사전 투표율이 계속해서 지금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지난 총선 때 10표 중에 4표가 사전 투표였고, 예, 예. 그리고 이제 조직 선거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중도에 있는 분들의 표심이 어디로 가냐인데 굉장히 특히 20대부터 40대 사이 정권 심판론이 그 어느 때보다 크기 때문에 저희가 사전투표를 독려하면 충분히 안정적인 어떤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 종합하면은 앞서가고 있긴 하지만 방심하면 안 된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예. 네. 자, 앵그리 진보 말씀하셨는데, 정통적으로 그 국민의힘은 60세 이상에서 지지를 많이 받고, 네. 민주당은 2050에서 지지를 많이 받았었는데, 네. 방금 말씀하신 대로 특이하게 지금 여론조사 하는 거 보면 20대에서 압도적으로 국민의힘 지지가 많이 나오거든요. 네. 이 이유는 단지 그 지금의 문정부의 정책들을 20대가 싫어해서 그렇다고 분석하십니까? 또 어떤 분석이 있을 수 있을까요? 제가 지금 그 당내 청년의힘 대표로 있지 않습니까? 예. 저희 산하에 이제 40대 이하 청년들이 많고 특히 이제 대학생 위원회 위원들도 많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예. 들어보면 이 정권의 그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다. 이것에 이 문구 하나만 봐도 너무 실망스럽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요. 특히 이제 조국 장관의 그 사모펀드 차명 투자, 또 딸의 입시 부정 문제, 추미애 장관의 아들의 황제 병영 휴가, 또 유미향 의원 국비 횡령권 이런 것들이 기회는 없었고 과정은 비밀이고 결과는
그들만의 잔치였다. 예.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양질의 일자리, 청년 일자리가 지금 너무 없고요. 소득주도 성장 주 52시간제 하면서 사실은 좋은 일자리는 195만 개가 사라졌고 단기 알바성 일자리는 230만 개 늘어났다라고 분석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 직격탄을 저희는 청년이 받았다고 생각하고 특히 이제 부동산 정책 실패로 추가적인 공급 물량은 없으면서 이게 징벌적 세금이 높아지다 보니까 집 여러 채 갖고 계신 분들이 팔지도 않습니다. 예. 그렇다 보니 집값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청년들은 일자리도 없는데 집살 기회마저 지금 없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예. 그에 대한 분노가 굉장히 높은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요. 초반에 대통령께서 일자리 직접 챙기시겠다고 청와대의 상황판까지 만드셨는데 예. 제가 알아보니까 12번 지금까지 19번 회의한 중에 대통령께서 초반 4번만 참석을 하시고 일자리 문제도 그닥 챙기시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 데 대한 청년들의 예. 분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정책적 실패와 여권 인사들의 공정치 못한 자세 또 발언 이런 것들이 20대 영향을 네. 미쳤다 이렇게 분석해 주셨는데 네. 그 입시 부정이나 특혜 시비 또 부동산 문제 이런 것들이 지금 그 박형준 부산 후보에게 쏟아지고 있거든요. 네. 그 또 의원님께서 부산이 지역구이시니까 네. 부산 민심 어떻게 이런 여러 가지 의혹들에서 반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그 각종 이제 민주당에서 허위 사실, 흑색 선전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 LCT 후보자가 LCT에 살고 있다는 이유로 이 취득 과정에서 각종 불법과 비리가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 예. 사실은 정상적인 부동산 거래를 통해서 취득을 하고 살고 계신 것이고요. 사실 부동산 투기의 핵심은 청와대가 진원지입니다. 예. 청와대 참모들 그리고 지금 LH 그 공기업 직원들 투기와 관련해서 여권의 7명의 그 현직 국회의원 이름들이 나오고 있고요. 전해철 장관 참모까지도 부동산 투기에 연루가 되어서 지금 그만둔 상황 아닙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근원적으로 부동산 투기 문제의 프레임을 저희 박형준 후보에게 씌우는 것 자체가 무리수다라는 생각이고요. 또 뭐 MB 사찰 문건 관련해서 지금 자꾸 얘기를 하는데 우리 부산 시민들 그거 정치 공작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자녀 입시 문제 사실은 이제 의붓 자녀인데요. 예. 사실상 홍대에서 뭐 합격하지도 않았고 응시도 하지 않았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입시 부정 문제도 뭐 조민 그 조국 장관 자녀를 의식해서 지금 자꾸 제기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입시 부족 문제도 한 점의 의혹이 없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에서 여러 가지 의혹을 제기하고 있어도 밑바닥 네. 민심은 흔들리지 않는다 이 말씀이네요. 그렇죠. 지난주 월요일 날 저희가 그 국제신문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차이가 더 격차가 벌어져서 23% 이상 나는 걸로 됐고요. 예. 어제 MBN 조사는 차이가 28% 이상 나는 걸로 지금 여론조사가 나오거든요. 예. 그래서 각종 그런 의혹 제기들이 부산 시민들에게는 먹히지 않는다. 제가 주말에 지금 여기 부산에 있으면서 40대들 또 30대들 이렇게 만나고 있는데요. 예. 과거 그분들 말씀하세요. 다 문재인 대통령한테 엄청 기대를 하고 찍어줬는데 총선에서 180석이라는 의석을 갖고 나서 민주당이 법치의 근간을 흔들고 이거는 민주를 가장한 독재를 하고 있는 것 같다. 특히나 이분들이 많이 실망한 부분이 부동산 정책을 25번이나 내놨지만 그 와중에서 세법이 너무 바뀌어서 세무사들조차 양도세 계산을 못한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부산에 집 갖고 있는 사람들 갑자기 전국 부동산이 오르면서 부산도 집값이 거의 이 주요 지역에는 2배 이상이 올랐거든요. 예. 가만히 들고 있다가 재산세, 보유세가 엄청 늘어나면서 이에 대한 정부에 대한 불만이 엄청 많은 것 같고요. 그리고 20대, 30대들한테 인터뷰를 해보면 저희 집 살 수 있나요? 집값 안정화시켜주는 후보에게 표를 주고 싶습니다라고 10명이면 10명이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 또 경제 실패 이런 것들이 이번 선거에서 굉장히 크게 작용할 예. 거라고 저희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예. 의원님 말씀에 의하면 민주당 여러 가지 의혹을 제기했습니다만 오히려 여론조사상은 그런 의혹 네. 제기 전보다 더 벌어졌다 이 말씀이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밑바닥 민심에 영향을 못 미친다. 그런데 네. 최근에는 뭐 조강지처를 벌였다 이런 논란까지 나와서 한편에서는 네. 민주당이 역풍 맞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저희가 어제 성명 논평을 냈습니다. 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여성을 그 부부관계 대등한 거 아닙니까? 근데 부인을 버렸다, 조강지처를 버렸다. 이게 너무 조선시대적인 발상이고 그 상대 부인에 대한 비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뭐 법정 다툼을 해서 이혼하셨던 것도 아니고 합의 이혼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어제는 그 자제분께서 이제 박형준 교수의 아들이죠. 이렇게 표현한 거에 대해서 심히 유감이다. 각각의 가정사가 있고 나는 여전히 우리 부모님들을 존경한다. 기회가 된다면 우리 아버지가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 이렇게 그 서신을 보낸 것을 저희가 세상에서 대독하기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부산 얘기는 거기까지 하고요. 네. 자, 서울 얘기를 좀 여쭤볼 텐데 20대는 뭐 앞선다고 오세훈 후보가 박영선 의원보다 많이 앞선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그 최근에 조금 논란이 됐던 부분은 오세훈 후보가 과거 8.15 집회 때 그 참석해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 중증 치매 환자라고 했다. 네. 이것이 논란이 일자 후보가 그 야당이 그 정도 비판도 못하냐 이렇게 반박했는데 이게 또 막말 논란을 좀 번지는 것 같아서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조금 우려를 표시하더라고요. 네. 근데 뭐 오세훈 후보 자체가 굉장히 합리적이시고 상식적이신 분이시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 그 발언은 아마 이제 문재인 정권에 대한 우리 야당의 실망, 국민적 실망이 컸기 때문에 그걸 조금 과격하게 표현하신 것 같긴 하지만 저희는 뭐 어떤 상황에서라도 이게 제 개인적인 입장이기도 하고 저희 당도 저희가 막말해서는 안 된다라는 기본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치를 하더라도 정책 선거를 해야 되고 지금 뭐 여당에서 이 수세에 몰리니까 자꾸 뭐 허위사실 마타도 이런 것들을 하시는데요. 이번 선거는 민주당 출신 시장들이 권력형 성범죄를 저질러서 923억이나 들여서 서울 부산 선거 824억을 들여서 지금 보궐선거를 하지 않습니까? 후보자를 내서는 안 되는 당원을 뒤집고 후보를 냈으면 흑색성장 마타도어로 정치 선거에 임할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럴수록 집권 여당으로서 정책 선거에 저희는 집중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피해자들에 대해서도 2차 가해 피해 호소인이라는 표현 또 그런 표현을 주도적으로 쓴 3인방 고민정 의원, 남인순 의원, 또 진선미 의원을 박영선 캠프의 핵심 인사로 쓰면서 피해자가 오죽했으면 이 언론 인터뷰를 하셨겠습니까? 이런 태도가 정부 여당으로서 책임지는 자세를 보이지 못하기 때문에 지탄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금 여론조사상 많이 후보가 앞서고 있으니까 그 민주당에서 대통령을 향해서 중증 치매 환자로 공격한 건 너무한 거 아니냐 이렇게 공격했을 때 그 군중 집회이다 보니까 오반 게 있다 조금 유감이다 이렇게 했으면 너희를 스무스하게 더 잘 넘어갔지 않았을까 이런 지적을 또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해서 제가 한번 여쭤봤어요. 뭐 후보자가 판단을 하셔야 될 텐데요. 뭐 일반적인 오세훈 후보의 이미지는 그렇지 않으시기 때문에 앞으로 선거에서 그렇게 또 뭐 막말 하시고 뭐 하시지는 않을 거라고 예상합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 부산 우리 후보들 좀 찍어달라고 청취자들한테 호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선거의 원인 제가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집권 여당일수록 책임지는 자세 보여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정권 심판을 통해서 여야가 균형을 잡고 그 균형을 통해서 대한민국이 상식과 합리를 바탕으로 더 도약할 수 있기 위해서는 이번 서울 부산 선거에서 반드시 우리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 박형준 후보에게 우리 시민들의 소중한 지지를 부탁드리고요. 저희를 지지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면 저희는 더 뼈를 깎는 혁신을 통해서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서 균형 잡힌 정치를 하겠다라는 약속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의원님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황부승 의원이었습니다.